데뷔를 좀 늦게 했을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효리를 아이돌이라고 하진 않죠. 늦둥이에요, 늦둥이. 나 늦둥이야. 그리고 롤러가 뭐 이모 그러잖아. 고모, 고모. 이모돌. 약간 베인으로 가자. 이모돌 괜찮다. 저는 롤러가 왜 이렇게 좀 허하게 비는 느낌인가 했더니. 네. 고스트라이더 이후에 고정 코너를 지금 우리가 안 하고 있잖아요. 아 근데 그거 위험해요. 위험해. 근데 그때 스트레스 받으신 이후로 몇 번의 사고들이 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에 지금 민감하셔가지고 당분간은 진짜. 야 저희가 당분간은 착한 방송 나이스 게임 TV가 안정권에 들어갈 때까지는 아 이제 앞으로도 하지 마 그냥. 야 이대로도 재밌잖아. 막 굳이 에이. 알겠습니다. 건전한 방송 굳이 매주 타기를 하냐고. 에이, EBS 방송으로 여러분의 그 관심으로 인하여 저희 사장님의 스트레스가 알겠습니다. 전화번호로 하려면 안 돼. 새벽에 전화 받아요? 네, 받고 계세요 지금. 네, 제가 전화 많이 드렸죠. 한 번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용인 난동 사건은 그냥 추억으로 묻어두는 걸로 합시다. 그런 속에 그분도 사실 오명하면 아는 분도. 300년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92년 후에 람보르기니를 네. 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쿨게이 방송이 이제 새벽 방송. 아, 이게 새벽 이게 불안 녀석 아니야. 절대 주무실 수 없고 네. 라이브로 항상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거 새벽 방송은 혼자 말고 누가 한 명 옆에 앉혀놓고 싶어. 감시꾼, 감시꾼. 2인으로 좀 하고 싶어, 2인으로. 인디라? 어? 인디라? 보이오네. 완전 지게 시력이지. 그럼 헬이에요, 헬. 인디라와 쿨게이의 기름 붓는 거지. 그럴 거면 아싸리 처음에 아이들 따로 만들어서 해야 돼요. 셔터 내린다 진짜. 회사 셔터 그냥 바로 내리는 거야. 아이들 막 홀스 흉 이런 걸 바꿔야지. 잘리고. 이게 얘거 방송이 되게 하드한 게 저도 웬만하면 인터넷에 웬만한 거 다 강한 걸 단련돼 있거든요. 얘건 못 알아서 네이버 쳐봐야 돼요 무슨 뜻인지. 덕력이. 좀 빡세 얘거는. 저희 형제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추억 바른 거 되게 좋아하셔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 얘기하고 이런 거 좋았거든. 네. 아. 굉장히 건전한 그거 방송. 그거 쿨기어 코너 속에 그걸 쿨기어라고 쿨기어 맞아 쿨기어라고 이름 지어주셔가지고 쿨기어 이후에 안 하나요 게시판에도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전화. 네. 그러면 지금 가장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사실 인여로우시겠네요. 관심 끄고 있어요 지금. 스트레스 모르는 뭐게 약이죠. 아, 그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전화 받고 확인해보고 이게 낫지. 네. 보고 있으면은 그 외줄타기 같아가지고. 아 조마조마하셔서. 전화를 계속 이렇게 보면서 뭐 오지 않을까. 근데 이제 슬슬 좀 안정권에도 들어가고 있어요. 저도 이게 많이 경험이 있게 좀 하고 노하우가 예 쌓여가기 때문에 재밌게 하려고 좀 의욕을 너무 의욕이 앞서다가 좀 오바를 한 그렇습니다. 네, 첫 해가 좀 그래서. 그리고 그런 얘기했거든. 쿨게이하고 화진 누나하고 배틀. 누가 더 게임을 못하느냐 게임을 잘하느냐로 일단 타이틀을 해주는 걸로. 게임을 누가 더 잘하냐. 그렇죠. 최강자 결정전 이거는 갓 오브 아레나 최약자 애니팡. 이거는 네. 진짜 굉장히 흥미진진한 대진이 되지 않을까. 하대 홍철 갓 오브 암레나래. 게임을 원래 그렇게 못하진 않았는데 니네 둘이 그러니까. 바이오헤자드 한번 해볼래? 2인 둘이서 같이 코옵을 하는 거 있거든? 너무 옛날 게임 아닌가요? 그 되게 재밌어. 집 안 같아서는 현실철권 하고 싶다니까. 중요국이 그냥 빡! 같이 그 협동 플레이라는 거 아니면 이렇게 협동, 붙는 거 협동 플레이 하자. 협동 플레이 바이오헤자드 서로 남탓하는 거. 레전드 오브 남탓. 그렇습니다. 암 클라시코. 포탈 2? 포탈 2 재밌겠다. 포탈 2 진짜 암 걸리겠다. 진짜 야, 상상만 해도 진짜 포탈 2는 포탈 2가 와. 총으로 이거 만드는 거 아니야? 포탈 만들어가지고 아. 그 진짜 암 걸리겠다. 그거 아무래도 누가 추천해 줬거든요, 시청자가. 그 개어렵더니 막 이 사람 그거라 변태라고 고통받는 거 지금.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안 했어요. 반응이 진짜 좋더라고 이거 포탈 하겠다 그랬더니. 포탈 2도 퍼즐인데. 퍼즐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역시 이렇게 얘기를 꺼내면 점점 커지긴 하네요. 저는 그냥 스타운판 뭐 이런 거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가 포탈2 했을 때도 사실은 내가 이제
다들 게임 제일 못하고 막 이런 거였는데 포탈 1이랑 포탈 2가 이제 나오자마자 이렇게 했는데 못하면 못한다고 난리더니 생각보다 잘 뛰니까는 또 막 실망을 하는 거야. 진짜 우리 나중에 너무 맞아. 여기서 헤매줘야 되는데 그걸 너무 쉽게 뭐 어? 이거는 우리의 시나리오에 없었어. 그거 있잖아요. 막 CGV 막 이런 데서 영화 오래 보기 대회 막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뭐 몇 시간 동안 영화 해가지고 눈 몇 눈꺼풀 안 자고 어 감기면은 막 걸리고. 아 맞아 그런 거 있었어요. 우리도 시청자 저는 기획이 없던 거야. 그 다음 주 포탈 2 파진대 소개 방송 오래 보기 대회. 네. 시청자 누가 오래 견디나. 최후의 1인이 남을 때까지. 그 심장 박동수 이렇게 체크해가면서 나간다 알테파나 하나 감시하고. 그게 포탈 2는 이것도 코옵이거든. 이게 대결이 아니라 아 둘이서 같이 있어요. 2인을 하면 둘이서 협동이 제대로 돼야지만 그걸 깰 수 있는 판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진짜 어렵겠네. 와, 진짜 한 명, 끔찍하다. 한 명이 뚫고 거기 가서 그쪽에서 누군가 뚫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협동 모드. 근데 제가 저도 형이 얘기했지만 모르겠다 상상만 아니 형 동생이 얘기했지만 제가 저도 게임을 만들었었고 견기 4, 5년 동안 개발했던 견김의 암까지 견김의 암까지 아니 얘기했지만 제가 승부욕이 없어서 승부욕이 꼭 필요한 부분 아니면 없어서 그렇지 막 편하게 하는 거 좋아해서 그렇지 이게 막상 하면 게임 센스가 없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네. 지금 하는 건 포탈 2는 대결 모드가 아니라 협동 모드. 그럼 제가 캐리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누가 서로 캐리하는데 근데 대결하는 게임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야 이게 협동하는 게 진짜 더 맨더 모르는 걸 거야. 아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채팅창에서는 둘 다 미치고 그냥 아니 이건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쏘면 내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둘이서 막 상의하면서 해야 되거든. 진짜 재밌겠는데 포탈 2? 재밌게 네, 재밌게 진짜 재밌겠는데요? 그거 뭐 패드로 하는 건가요? 키보드 마우스라. 오, 진짜 재밌겠다. 암듀오. 다들 이번 주에 패트와 매트 부금 틀어놓는. 다들 이번 주 안에 그 저기 암보험 가입하시고 다음 주면 큰 돈을 만질 수 있습니다. 안돼, 아닙니다. 지금 박근혜 당선자께서 암은 보험으로 의료보험으로 4대 질명. 진짜? 4대 중증 질환, 심장 질환하고 암 중에서도 뭐 그런 거는 의료보험에 한다고 공약했으니까. 의료보험 또 암보험 굳이 들 필요 없습니다. 공약이잖아요, 그냥. 아니 그건 해야 돼요. 대학교 등록금은 아직도 원가인 걸로. 그렇습니다. 근데 보험료는 또 올릴 거 아니에요. 네. 아. 근데 의료보험은 좀 더 내고 암 같은 중증 질환이 나라에서 보장받는 게 훨씬 낫지. 암은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서. 암보험 사설 보험 하면 한 달에 뭐 몇십만 원씩 내야 되는데. 그럼요. 너무 또 많잖아요. 다양하고. 근데 이거 제가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 잠깐 말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되긴 안 했지만 그냥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막 바람 방송 막 이러는 것 때문에. 상처 묻는 시청자가 저한테 쪽지를 저도 그래서 좀 약간 쓰기로 좀 약간 그러니까 뭐 바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진짜로 암에 가족 중에 진짜 암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어서 자기도 그런 게 아닌 걸 아는데도 들 수만은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우리 가족 중에도 암 질환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별로 신경 안 쓰이는데 네, 근데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저희 할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시긴 했는데 근데 그게 뭐 저희가 어떻게 한다면 네. 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 네. 근데 그게 진짜? 있어. 나도 그 방송하면서 한번 욕먹었었던 거 기억이 남는 거는 뭐 쓰리 때였나? 그래가지고 뭐 아이템도 너무 안 나오고 막 너무 가난하고 자원 없고 막 이래서 기초생활수급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가난하다. 아 비유해서. 근데 그거 가지고 게임 상황을 좀 많이 욕먹었어. 아 그런가? 네. 왜냐면 그게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할 수 있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들으니까 뭐 그런 거. 그러면은 감기가 유발하는 방송. 발기 방송. 뭐야? 이런 발기대장 뿡뿡이.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까요 저희가? 여러분들의 여기 있네 위험 요소. 아. 위험사고 늘어나는데 사장님? 그렇습니다. 이게 없는 거라니까. 아, 이 정도는 괜찮아. 발기 뭐 이런 거는 괜찮아. 발기는 뭐. 그럼. 발기철 아침 막 나오니까. 그럼. 야. 어디 발기. 야, 진짜 위험요소 누군지 알아? 카피디. 카피디 자는 방송. 자고 있는데 이 새끼. 템 켜놓고 자고 있다가 텐트 치고. 괜찮은 게 자기 아이디로. 아, 어쨌든 간에. 자기 아이디로 하는데 뭐 어때요?
자라기로 약간 미칠증 같은 거지. 아니 진짜 왜 자는 방송을 해놓는 거야? 미친놈이지 그러니까. 채팅창에서 암 가지고 그랬더니 저 발기불능인데 기분 나쁘니까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 똑같은 거네. 똑같네. 그러네. 야 나 눈물 좀 닦고 너희 새끼 화이팅. 아. 같은 논리 맞네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창의적인 걸 생각해. 아니 무슨 뭐 24인용 텐트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혼자서 1인용 텐트 치고 앉아 있고. 용마루. 용마루. 그렇습니다. 발기부전은 근데 심리적인 요소가 큽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잘 알아? 어떤 심리였나요? 왜 이렇게 진지하세요? 어떤 심리였을 때 그렇게 되나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고해드리는 거예요. 네.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최근에 뭐 그런 사례를 겪으셨나요? 아니, 아니요.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아, 심리적 치료가 중요한 거지. 뭐. 아, 그 심리를 극복하시는데 아.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자, 실패한 약은 어떤 게 있나요? 난 모르죠. 아, 여러 번 처방을 받으신 거예요? 난 아니에요? 몰라. 아, 두 가지 정도는 받으신 거예요? 상태를 모른다고 그냥. 아, 그렇습니다. 부전인지 아닌지도 몰라. 나 뭐라 모르 뭐라 쓸 일이 있어? 부장인지 아닌지 알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더 슬프다 진짜. 마법사의 이야기를 듣고 간달프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나이스 게임 TV 간달프 얘기를 듣고 계십니다. 심리적인 요소가 중요하다는 거. 그렇습니다. 아, 심리적인 요소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네. 간단군 얘기를 듣고 계십니다. 그렇죠. 힘내. 마음 아프다. 간달프. 그리고 이건 뭐예요? 대통령 박정희 입대했다 귀가 조치당하는 게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어? 이 대통령 박정희라는 애가 그렇게 뭐 재밌어요? 재밌을 뿐이지. 복잡이잖아. 아 근데 저희 방송에 계속 노출이 됐거든. 맞아. 아이디예요? 네. 그리고 어제도 은교에도 또 노출이 돼가지고 내가 그 누구지? 이종인 프레이랑 듀오. 얘가 괜찮아. 자꾸 폰이.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되게 착해요 실제로는. 어. 되게 착하고 되게 재밌어 이 친구가. 근데 저희 방송 때 어떻게 보면은 막 좀 유명세를 타서 좋아하다가 방송에서 농담으로 그랬었거든. 입대하는데 너 빠꾸 먹을 것 같다. 근데 왜냐면 또 요즘에 막 이런 그 정치들이 이런 거 워낙 민감하잖아 막. 그쵸. 그러니까 소환사명서부터 다시 불안불안하거든. 얘는 정작 그런 얘기를 안 해도 웃긴 게. 그러니까 혼이만 보내더라고. 해놓고 전두환 뭐 이런 거 해놓고. 광주는 어딨어? 막 이런 거 막 드립치고 맨날 이런 애들 분들 많아도 대통령 박정희인데 그런 뭐 이런 혼인 거 영상. 혼인 영상만 뭐 P로 시작하는 제일 아름다운 글자가 뭔지 아세요? 뭐 이런 거. 아, 이 사람 혹시 그 사람인가 보다. 링크 찍어주고. 아, 쿨게 예플로우 계시네. 예, 거기에도 올렸어요. 예, 네, 그 포니 사진 찍어서 막 올리고. 아, 네. 포니가 뭐예요? 그 애니메이션 말 같은 캐릭터 말인가 그러니까 귀여운 캐릭터가 있어요. 어, 캐릭터야 도날드 덕처럼. 아. 근데 광적으로 좋아하는 애들이 많은 거 봐요. 맨날 애들 나도 뭔지도 모르겠는데 폭 찢는 애로더라고. 너무 지겨워가지고 광적으로 막 올리는 애들 있나 봐. 마이 리틀 포니. 그게 옛날에 해피쓰리 프렌즈라는 플래시 애니메이션 만든 회사에서 후속작으로 나오는 건데 그 여자친구 있구나. 진짜 덕력 덕력 쩐다 진짜. 양덕들이 만든 건데 그게 되게 잔인한 귀여운 캐릭터가 나와서 되게 잔인한 내용의 그런 거였어요. 근데 혼인은 제가 안 봤는데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 원래도? 네. 해피트리 프렌즈? 네. 해피트리 프렌즈 유튜브에 치시면은 나옵니다. 진짜 롤 빼고 네. 다 알아. 해피트리 프렌즈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잉여로워에서 여러분 아 그렇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그렇죠.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해피트리 프렌즈 수위는 괜찮지? 아 잔인한 거 빼고는 없어요 거기. 잔인한 거 빼고는 없어요. 잔인해요. 잔인한 걸로 따지면 무슨 뭐 데드 스페이스도 방송하는데 뭐 잔인한 거 가지고 트집 잡으면 그렇죠. 아 이게 눈에다가 이렇게 사탕 넣고 막 이런 거. 만화로? 네. 사우스 파크 비슷한 그런 거네 그럼. 사우스 파크 막 아니 그 캔이 죽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동물 막 욕 나오고 막 그런 거야? 욕은 안 나와요. 말을 못 해요 애들이. 동물들인데 그냥 계속 죽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도 좀 다른 그런 거 많이 데드 스페이스보다 잔인하대. 사지 찢어지네 데드 스페이스는. 막 내장 잡고 타고 올라가고 막 이런 거예요. 귀여운 애기들이 나와서 아마 아~ 근데 왜 귀여운... 그런 걸 만들어? 이 사람이 그거를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정상은 아니네. 아니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뇌로 줄넘기 하고 이런 거. 네 맞아요 맞아요. 보여주지 말자. 그렇습니다. 소개만 해드리는 선택은 걸로. 여러분의 몫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언제 지금은 이제 홀수 형님의 마음에 평화를 찾을 때까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EBS 방송을 추구해야 돼요. EBS. EBS 방송까지 추구할 필요 없네요. EBS 방송 뭐
현실 카고 얘기하고 우리 EBS 방송이야.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폰이를 하는 걸로. 폰이는 그런 거 아니네. 폰이는 진짜 아동용이래. 아 정말. 네, 그림도 귀엽던데. 네. 아예 다른 거구나 애니메이션이 두 개가. 다른 거요. 네. 그걸 많이 잔인하게 했으니까는 참회의 의미로 폰이는 그냥 귀엽고 네. 이렇게 만들어. 뭐 용도가 다를 수 있죠. 그렇습니다. 폰이는 아동용이라고. 네. 그 대통령 박정희 입대했던 기가 족치 당한 거가 뭐 이번 주. 아까 저희가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 얘가 진짜 폰이 때문에 정신 이상자로 막 무슨 복귀 조치했다라고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랬대요. 아 루머를 만든 거구나. 네.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건강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이거 방송에서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단군의 입지 부재, 단군의 입지 방송이 주로 불안해함, 반전은. 다음 주 편성도 최고 방송 시간. 그런 적 없는데. 혹사당하고 있다는 것도 인지 못함. 불안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행복해요, 지금. 그래서 잘 기억도 안 나시고, 챔피언 삶을 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뭐 좋은 일 있어요? 아니요, 그냥 좋습니다. 조증 초기. 아니, 저는 원래 금방 화나고 금방 조울증. 그게 조울증이야. 제가 그래요 원래. 아 원래 성격이 그래요. 그러니까 조울증이라고 그래요. 원래 조울증인 거. 그런가 보죠 뭐. 어 그렇습니다. 못해 조울증인가 뭔가. 병을 안고 태어나신. 네. 못해가 몇 개야 도대체. 그렇습니다. 평생 못해 나는. 어깨 가슴 아프다. 못해 못해. 진짜. 아 가슴 아프다. 어제 요즘 여자친구분이랑 잘 지내시나요? 잘 되고 있습니다. 오 진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 진짜? 근데 마법은 아직 쓸 수 있으신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아닙니다. 불안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다. 조울증 그게 조울증이에요? 응. 강정 기복이지만 그거 좋았다가 컨트롤 안 되고 근데 갑자기 기분 확 좋아졌다가 확 나빠지고 뭐다 그런데? 조울증이니까? 우울증보다 위험한 근데 방송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다 그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방송에서 에너지가 갑자기 발산을 해야 되니까 평소보다 아니, 많이 뭐, 그러진 않는데 난? 그렇습니다. 조울증이 그 자살이 우울증보다 조울증이 네, 자살하는 훨씬 위험한 자살 대신 다치하잖아. 아침엔 욕하고 점심엔 즐겁게 방송하고 퀴즈예요? 당근 딩동댕 부정할 수 없네요. 그렇습니다. 조울증이 좀 위험해요. 근데 진짜로 네. 어, 나 진짜 조울증인가 보다 그럼. 근데 그게 진짜 자기가 컨트롤이 안 돼. 자기도 모르게 막 기분이 좋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화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혼자 그냥 있는데도 막 이렇게 막 네, 맞아요. 감정 폭이 막 그게 심리적인 요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발기부전 치료 생각하지 말고 심리 치료 좀 해봐. 그렇습니다. 그 심리를 치료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되게 그 조울증은 사실 되게 위험한. 그러니까 뭐 지금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사실 이런 게 뭐 이번에 조성민 씨 자살 일도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사실은 물질적으로 훨씬 풍요로워졌는데.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해지는 거가 되는 것 같아요. 물질과 행복은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예전보다 자살률도 훨씬 더 높아졌고 조울이 아니라 조울. 그건 모릅니다, 여러분. 네. 몰라. 그건 아직 아니,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건 아직 확인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하기는 열심히 아니 잠깐만. 아 진짜.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참 그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요? 막 좀 그런 게 있어야 돼. 점점 물질적으로는 더 풍요로워지는데 사는 건 더 팍팍해지는 네. 뭐 그런 느낌? 근데 이게 또 이게 좀 너무 빨리 발전하는 한국 사회가 그 적응을 못하면 네. 그런 게 정서가 그 경제 사회에 맞춰서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네, 너무 빨리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못 따라가는 부분이 네. 분명히 있어. 그 부작용이 그래서 더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은 뭐 전 세계적으로 한국처럼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한 나라는 없으니까 없죠.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뭐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 회사 이기적인 입장에서 말하면은. 뭐 아까 동수형 말처럼 방송 전에 좀 말하자면 좀 처져 있다가 방송 때 에너지를 확 불태우다가 방송 끝나고 처지고 이거면은 사실은 문제가 없는데 의중형은 가끔은 방송에서 확 처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방송 때 자기 컨디션 조절 못해서 흑인 리듬이라니까요. 반박자 실각이래요. 일단 싱크. 그래서 막 방송 못해요. 빨리 막 진행하려고 그러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옆에서 같이 하다 보면은 버스 타면 확 업될 때가 있을 거야 아마. 그렇습니다. 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그렇습니다. 올라오신 건가요?
어디요? 아, 내려가신 건가요? 어디? 자꾸 올라가고 내려가요? 그렇습니다.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일 3시에 LGIM 대 아주부 블레이즈의 네. 경기 오전 3선승제 경기 그리고 7시에 아주부 프로스트 대 어딥니까? 거기죠. SK. SK 대고 LLB 준비할 때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 설명이나 그런 거 말고 어떤 디테일한 거 관련해서 네. 가끔 뭐 어쩌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의중 형이 처음 몇 번은 동수 형한테 이렇게 막 물어봤었거든요. 그때 동수 형이 이렇게 그래서 그 뒤로는 그냥 바로 저한테 물어보고 네. 동생은 뭐 정보 꺼내는데 로딩이 되게 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가는 거죠. 흑화로 통일하는 거죠. 네. 모든 걸.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그 팬 여러분들이 먹을 거 많이 보내줬어요. 라면, 밥, 빵, 떡, 뭐 음료수, 과일도 보내주시고 여기 아까 있었던 사이다도 네. 보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국고가 빵빵해졌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조만간에 당군이 그 얘기다. 조만간 입에서 참깨 나오겠다고. 참깨라면 보내줘서. 네, 참깨라면. 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 참깨가 그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어. 나도. 맛있다니까. 나 처음 먹어봤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정말 맛있어요. 컵라면 중에. 제일 빨리 안 먹어서 진짜 맛있게 맛있더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깨라면. 무슨 소리야. 왜? 안 잡어? 다음 거? 햇반이 진짜 웃긴 게 참깨라면이랑 같이 밥도 드시라고 밥을 보내주셨어요. 햇반 같은 거. 근데 그게 오시히카리 쌀 햇반 뭐 이런 거예요. 이름이 이게 뭐 일본은 이런 거 보는데 경기도산 경기도산 고시 어쩌구 쌀로 만든 햇반이에요. 이말년 씨 아버지가 새로 한 거 아니야? 라면 땅 그 과자였잖아. 뭐지? 라면 땅 오사카였는지 뭔지. 오사카. 삐폭돼가지고. 생각 안 나네. 아, 고시 히키링가. 히카리가. 삼포로 그런 거 알겠는데. 삼포로 맞아. 삼포로. 느낌이 막 일본에서 직수입한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쌀 품종이래. 컨셉이죠 뭐. 아 품종 이름이에요. 아까 그 히키 뭐 그거요? 그렇습니다. 고시 히카리. 고시 히카리는 쌀 품종이라고 합니다. 고시 히카리.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저희도 막 새벽에 방송하고 이런 거 하는데 먹으면서 하라고 음식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진짜 큰 네. 사실 엄청난. 네, 사실 진짜 이렇게 하다 보면 욕도 먹고 실수도 하고 하니까 거기다가 인터넷 방송의 특성상 생방송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메리트가 너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항상 이제 생방송으로 하다 보니까 생방송에 이제 말이라는 게 한번 나가고 나면 그냥 주워 담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실수도 하고 욕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좀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 한번 받으면 사실 진짜 힘이 많이 나죠. 욕도 그렇죠. 먹고 라면도 먹고 네. 밥도 먹고 히카리도 먹고 욕이든 이런 선물이든 칭찬이든 다 관심이 하나라고 생각해요. 네. 더 무서운 건 이런 것조차도 없는 상황이죠. 근데 저잖아요. 저 왜요? 제가 방송 끝나고 와서 내 뭐 그린나고 보았듯이 뭐 얘 때문에 싸우고 있고 그다음에 방송하고 오늘 화장 좀 예쁘게 된 것 같은데 사람들 뭐라고 썼나 봐야지. 그것도 김노래 때문에 막 싸우고 있고 맨날 묻혀. 오늘이야 라고 생각하면 챔스 얘기하고 있고 그니까 위키에도 올라갔잖아요. 잘 묻혀. 묵묵히 지켜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에도 진짜 올라가셨고 저희 나이스게임TV의 비주얼을 담는 네, 지금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그냥 있어요. 그냥 종특이 그냥 묻히는 것 같아. 나중에 이제 묻혀. 나중에 이제 딴 데서 어디서 막 말 잘못하면 화진이 형 까지 마라 이러고 막 거기 막 초토화 시키고 막 이런 그런 힘이 돼줄 사람들을 만들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나이스게임TV 우산이 돼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엄브렐라. 네네. 네. 네네 그렇죠. 네. 아무튼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하게 잘 먹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많이 보내주세요. 이런 건 언제든지 사양 많고. 그렇죠. 전혀 부담 갖지 않습니다. 네. 저희들의 특징이에요. 뻔뻔하거든요. 저희 종특이에요 그게 진짜. 네. 바닥나고 있어요. 주는 거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밤에는 이 근처에 식당이나 먹을 데가 전혀 없어서 그렇죠. 네. 참깨라면 아니었으면 어떻게 버텼을까 그런 생각을 하긴 해요. 주는 건 절대 사용하지 않고 안 주면 물어봅니다. 혹시 또 언제 줄 거야? 팬이에요다 오시면 손부터 뭐 사왔지? 빈손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지금 요즘에 나이스게임TV 뭐
구경 하러 오면 안 돼요. 뭐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아, 뭐 오셔도 할 게 없고요. 오시면 제가 너무 난처해요. 그러니까 몇 딱 번이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네, 오면 내가 너무 난처해. 그래서 여러분 1월 30일에 순돌림으로 오시면 됩니다. 결승전 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들 일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와서 뭐 앉아서 쉴 수 있는 휴게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 거지. 날씨 사무실이 와서 멀뚱멀뚱 서 있다가 그냥 가시거든요. 그게 더 마음이 불편한. 예, 보면 나 너무 불편해. 그래서 그 팬들과의 만남은 제가 따로. 아, 자리가 정모처럼 막 이렇게 해서 부산 정모의 스케일을 뛰어넘는. 그때는 1시간 전에 했으니까 이번에는 50분 전에 공지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괜찮네요. 예, 해서 할 테니까 그 더 이상 문의는 좀 그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절하긴 사실 미안하고, 네. 오라 그러면은 와서 할 게 없고. 할 거 없어요. 할 게 없고, 다른 사람들도 오면은 막 다 반겨줄 것 같잖아요. 아무도 반겨주지 않아. 유아진 검색어 9위! 오! 오! 야! 연예인이야! 야! 익숙치가 않아. 우리는 연예인이라. 9위! 유아진 1위 찍어주세요! 여러분! 8위 했는데 1위도 못할까? 화력 보여주세요! 우와! 나 뭔가 좀 불안한데. 우리 연예인이랑 일하고 있다. 그렇죠. 오. 와. 582계단 올랐어. 와. 유아진. 어, 별풍선이. 별풍선 멋있게 감사합니다. 나이스게임 TV 유아진. 낙겜 유아진. 유아진 백댄서. 백댄서 유아진. 낙겜 여자 캐스터. 오. 어? 연예인이야? 와, 이거는 그냥 팬이야. 어, 예전에 댄서 할 때 팬. 우와. 아, 옛날 그리네요. 프리마인드였나? 맞죠? 그렇습니다. 벌레잡이 식물의 1인자 이화진. 그건 또 뭐야? 오, 대박. 우와. 유명이냐? 그렇습니다. 이화진 미니언피 저기 혹시 있나요? 몰라. 안 구원하고 씨가. 아, 그래요? 미니언피 하세요? 한 옛날에 했었겠지. 이화진 미니언피 한번. 아, 이거 또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 아이디 바꿔서 또 보지 않는 걸로. 아니래요, 보지 않는 걸로. 아니래요, 아니래요. 이거 아니랬습니다. 에, 불안한 건 보지 않는 걸로. 식물 채집하신 적 없어요? 없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화진 박사 얘기도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화진 중엔 제일 유명한 걸로. 그렇죠. 그럼요. 화력 집중하자마자 순위에서 사라지네요. 그게 그런 게 있어요. 조작이라니까요, 붙이는 게. 조작으로 판명되면 내려버려요. 아, 뭐 조작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화력 이렇게 해서 화 오르면 어, 확 올라가면 베인층 박멸당했대. 그게 그렇게 돼요, 사실은. 그래도 오르는 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면, 근데 갑자기 동시에 뭐가 쫙 들어온다 그러면은 좀 이상하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아, 막 라디오 같은 데서 그런 거 옛날에 한 많이 했었었고. 네. 그게 됐군요. 사라져버렸네요. 네. 네이버가 우리를 두려워하네요. 그렇습니다.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네이버. 네. 드디어. 어, 다시 되나요? 그렇습니다. 어? 야, 너 광고 안에 추천한 거야. 그렇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알지? 추천한 거라. 카피디한테 필요한 정보거든요. 그때 뭐 저게 필요하겠어요. 근데 저런 광고글을 제가 지금 그 뭐야, 방송하다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뭐 여러 줄 써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광고는 눈에 확 띄게 해야지, 멍충아.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죠. 저것도 열심히 사는 애들이잖아요. 네. 아, 저도 웬만하면 야, 너 얼마 버냐 하고 물어보고. 네, 그 글 쓴 거 봤어요. 열심히 살아라. 와! 100회. 내신가 클럽. 광고를 해도 좋으니까 추천하고 알았고. 그렇습니다. 난고집게니. 난고작 한 개.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정성이 중요한 거. 아무묻 뭐가 또 무묻 묻혔나 보다. 네. 정성이 중요한데 그건 있어요. 그 남자가 여자랑 연애를 할 때, 네. 선물을 사줄 때 정성은, 네. 가장 쓸모없는 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 달라고 달라요, 그거는. 그렇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렇죠. 종이학 접는다던가. 네. 아, 그런 노력. 그렇죠. 노력은 정성. 어, 노력과 정성은, 네. 직장에서 하시고. 제 친구 중에는 비싼 선물 그만 받고 그런 것 좀 받아보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자가,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여자가요? 비싼 거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한대 때리고 싶다. 받고 나면 달라질 걸? 그렇지. 받고 나면 달라질 걸? 아니, 아니. 한번 뵙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 나는 진짜 정성을 너무 드리면 어떻게 보면 좀 질린다 그래야 되나? 너무 막 그 여자친구가 있는데 막 진짜 누가 봐도 엄청난 시간을 드렸어 막 그러면. 저 약간 그런 게 있어. 근데 좀 시크해야 돼. 좀 시크해야 돼요. 그럼 약간 센스 있게 재밌게. 돈이 많이 없으면 좀 재밌게 해주고 이렇게 가야지. 막 너무 막 시간 막
막 들여가지고 십자수 그러니까 종이학 좀 십자수 막 이런 거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최고의 선물 뭐 얘기하는지 네. 알겠네요. 최고의 선물은 정말 백화점 데려가서 그냥 뭐 하나 사 이게 제일 좋. 카드 딱. 예, 네, 그게 제일 편한 거예요. 카드 주면 안 되고요. 사 위층부터 아래층까지 계속 내려오니까 그냥 뭐 하나만 사 뭐 이렇게 그게 제일 저기 한 거 같고 그 뭐 돈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 문방구 가서 뭐 하나 사 그런 거 그냥. 있잖아. 이게 누구냐 2AM 그 데뷔하는 제목이 뭐였죠? 이 노래밖에 없다고 노래 썼잖아요. 아,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어, 이 제일 야, 이 무능력 한 제일 짜증나는 노래. 아니, 나이 어린 것들이 뭐라도 해가지고 노가다라도 해서 뭐 어떻게 아니 정말로 그랬다면 정말로 그랬다면 그 사람은 노래 부를 기회조차도 없었을 그치? 거예요. 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궁상 맞은 노래 부르고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얘가 2PM 봐봐. 줄 게 많으니까 막 10점 만점에 막 이러고 있는데. 걔네 우리보다 나아. 그렇습니다. 지금 2PM이 더 잘 나갑니다. 그런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2PM 활동을 안 하니까요. 그중에 담배 피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누가 피했죠? 피. 그렇습니다. 밝혀진 건 있나요? 아직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이제 롤러와 이 정도로 롤 얘기 왜 안 하느냐? 많이 했어요. 아, 여러분들 이제 롤러와에서는 일부 롤 얘기가 한 30% 정도로 저희가 수위를 조절하고 있어요. 그것도 수위 조절하는 걸로. 방송위에서 네. 너무 롤 얘기가 과하다. 그렇죠. 네. 어떤 분들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그 폭력성을 테스트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 그러니까. 나이스 게임 TV의 전원을 뽑아보고 그렇지. 직원들의 반응을. 오, 말콤했으니 300개. 3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묻으려고 막 난리치는 거 봐. 난리 묻으려고 난리치다가 방 터져. 오, 이거 터질 속도인데 이거. 네. 아까 롤 얘기했었잖아요. J 재밌더라. JYP의 수지. 수지는 인생이다. 굉장히 중요한. 그게 롤 얘기. 네. JYP에서 지금 수지 하나밖에 없어요. JYP의 인생이다. 수지. 그럼 수지는 어떻게 독립하나요? 고통받아야죠. 고통받아야지. 수지 롤 안 하나요? 수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롤하는 연예인 혹시 아이돌 중에 뭐 여자나 아무나 그거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연예인 중에 서유리. 어? 서유리 하죠. 저한테 먼저 페이스북 진출을 걸었다. 수단되기 없는 거야. 자존심. 부심처럼. 제가 먼저 걸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왜? 제가 먼저 걸지 않았어요. 끊으라고 할게. 회복보신 보석. 제가 오는 거 받았어요. 회복보신 보석. 온 걸 받았어요. 연예인이다. 저희는 연예인과 일하고 있습니다. 네. 연예인 두 명과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아무튼 그러면 롤러하는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뭐 정말 별거 없는 거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 참 재밌게 많이 놀았네요. 네. 롤러하는 거 보면 참 진짜 아무것도 아닌 가십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지들끼리 뭐가 그렇게 좋다고 재밌게 놀아. 그렇습니다. 그 들어올 때 이렇게 보면은 무슨 얘기할까? 뭔 얘기하지? 얘기할 게 없는데. 없는데. 아, 오늘은 2부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2부 다 끝나고 3부는 무슨 얘기하지? 근데 또 한 시간 갔어. 그렇습니다. 한 장에 한 시간씩 2부에 3부 거 다 땡겼어 갖고. 그러면 우리 이거 진짜 재미로 네. 또 난 그 생각에 추첨 한 번 더 해보자. 좋은 결정됐지만 이거는 변경하면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나는 재미로 추첨 한 번 더 재미로 한 번 더 해서 어떻게 나오나. 버렸잖아요. 종이 다나 버렸는데. 아, 버렸어? 엉덩이 걸로. 바라는 걸로. 쿨합니다. 굳이 만들고 이러지 않아요. 네, 귀찮아. 그렇습니다. 그 변경하다 갑자기 아주 내전 나오면은 그냥 그걸로. 잘할 걸로 다 이럴 거면서. 우리가 네. 최악의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3시에 뵙겠습니다. 내일 이어서, 3시에. 이어서 탱크모나요? 로렌이 하나요? 어떤 거 하시나요?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저거를 하는 걸로 코로브를 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아~ 코로브듀티. 네. 백종도 형님께서 뭐 한다고? 코로브듀티. 코로브듀티. 네, 제가 그 이거 MP4를 땡기는 걸로. 코로브듀티 모던 워페어 시리즈가 아 진짜 명작이죠. 진짜 명작이죠. 한글이 안 돼서 좀 짜증났었는데. 한글 패치 있어. 아 사실 저 영어로 해가지고 너무 짜증나요. 저 영어로 된 게임 못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탱크 갑시다. 탱크 로렌. 제 얘기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너는 야한 얘기할 때만 좋은가 봐. 오늘 밤 여러분을 고통 속으로 전쟁 속으로 네. 안내하겠습니다. 보조로학에서 보쌈 협찬해주고 계시고요. 네, 서현역 5579 롯데리아 건물 2층 보조라 가서 나이스게임TV에서 보고 왔어요 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좀.
쑥스러워서 말도 못하고 그냥 먹었는데 맛있던데요 이러고 사장님 보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말 안 했어요. 이렇게 하지 말자고. 나이스게임 TV에서 봤는데 맛있어 보여서 왔습니다. 한마디만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근데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음료수라도 하나 서비스 안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계산할 때 얘기하지 마시고요. 들어갈 네. 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냥 시원하게 우리 음료수라도 서비스 하나 주세요. 소주 한 병 서비스 주세요. 주세요! 이래봐 딱 알아듣지. 너 낮게 보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소주 한 병 서비스 주세요. 안 줄 수도 있고요. 주실 거예요. 자기 하기 나름이죠. 그렇죠. 어떻게 잘 재밌게 잘하는지. 그까지 네. 했는데 안 주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티를 팍팍 내세요. 낮게임 시청자가. 그렇습니다. 술 한 잔하고 훅 하시든가.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문할 때. 알겠습니다. 룰러 여기서 마칠게요. 저희는 내일 3시에 의상가차 모주룩. 네? 네 의상가차 모주룩. 아 예. 그렇죠. 모주룩 옷 누가 입고 있지? 저요. 저요. 우리 입으라고 준 걸 자기가 입고 있어. 따뜻하다고. 추워가지고 진짜 따뜻해요. 아, 입으셔도 돼요? 예, 최고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렇습니다. 화장실을 위한 옷이었어요. 단군 사이즈지. 아니요 동수형이랑 제 건데 너무 저희한테 저 배꼽티 입었던 거 있잖아요. 배꼽티. 배꼽티 제가 입었는데 배꼽티 저희는 고통받는 옷이 그냥 아 수영복을 주셨구나. 니트 수영복을 여기 옷이 입으면 엑스라지인데 쫄이네. 쫄. 아니 요즘은 다 타이트하게 입으니까 네, 우리는 싫거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 하나만 잡아야지. 내일 3시에 네. 7시에 LOL 이제 IM 그게 있잖아요. 중계를 해설은 이제 둘이서 할 수밖에 없는 고정으로 된 건가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아 꾸준하다 진짜. 나는 원래 목요일, 금요일, 그래서 토요일 내일 오전에 집에 들어가는 게 계획이었거든요. 모든 게 틀어졌어. 아마 일요일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집에 들어. 여행을 나오셨나봐요. 그렇습니다. 캐스터를 나보고 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보던데 밖에서. 밖에서 비웃는 거야. 아니, 뭐야? 한 달의 얘기만 들어도 저렇게 비웃음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기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뭔가 딴 것 때문에 터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웃어? 아 타이밍 쩔었는데 방금 방송 보면서. 네. 왜 이렇게 웃지? 아, 여기 안 들렸을 텐데 저기는 너무 정나라하게 들려가지고. 작가님 목소리 같은데. 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추첨으로? 제가 중계를 할까 말까요? 추첨으로. 이걸 추첨까지. 야 아무도 하면 되죠. 제가 중계를 할까 말까요? 그 오랜만에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아니 근데 설마 아니라고 하겠어요 자체가. 아니 할까 말까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는 건데 갑자기 니은지은 나와봐. 니은지은 아니고요 단군 나오고 있어. 아니 근데 아니 나 볼 수 없는데 화진도 되게 많이 올라오고. 아, 네. 아니 왜냐면 내일 만약에 내가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집에 있으려고. 아 그렇습니다. 네. 너는 빠질 수 없지만. 너는 빠질 수 없지만. 네 그렇습니다. 좋은 인재가 나타나겠죠 낮게면도. 슈퍼스타일에 사활을 걸고 지금. 그렇습니다.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내가 할까 하고 카피디는 뭔가 쓸데없는 자부심이 있어요. 일주일만 주면 1900을 넘는다거나. 가시지만의 수치예요. 카직스 카소스 다 뜨는데 카피디 카르마 카피디 가시지만의 수치야 수치 카르마 카피디. 그렇습니다. 아, 카르마 카피디 둘이 네. 잘 나가는 거 따로 있고 못 나가는 애들 따로 있고. 그렇죠. 그러네. 잘한다. 화진 이제 게임만 안 하면 잘해. 잘한다. 춤절초 말 잘해. 이뻐. 잘 먹어. 잘 먹어. 게임만. 게임만. 게임도 잘 못하는 거예요. 죽는다 진짜. 아 빨리 끝내줘. 아 나 진짜 야 나와. 야 빨리 끝나고 보자. 박현수. 자 마지막으로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항상 추천 한 번. 한번 갈까? 어떻게 다른 거 틀어주면 될 것 같은데. 아까 그게 진짜 효과 짱이에요. 출천해달라고. 헤이 호. 자 방송 마칠게요. 롤라 끝.